상위권을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는 자 얘는 지금 이거 딱 중복조합 문제라는 거는 바로 감이 오셔야 되죠. 근데 함수 F의 치열의 원소의 개수가 5 이하이다. 자 가를 푸는 방법이 뭐냐면 가를 푸는 방법은 그러니까 1, 2, 3, 4, 5, 6 X에서 X를 하면 1, 2, 3, 4, 5, 6인데 이 6개에서 내가 중복을 허용해서 6개를 지금 내가 선을 꼬아야 되는 상황이죠. 그럼 여기서 내가 중복형에서 몇 개 뽑아내는데? 이 6개의 숫자 중에서 중복형에서 몇 개 뽑아내면 돼요? 6개 뽑아내면 돼요. 예를 들어서 6666이 나왔다 치자. 그럼 전부 다 6666으로 가는 얘기죠. 만약에 5, 5, 4, 3, 6, 6 이렇게 나왔다 칩시다. 누가 F1인 거예요? 누가 F1인 거야? 3한테 F1이 가야 되잖아요. 대소관계가 이렇다며. 그 다음 F2가 누군 거야? 4고 그 다음에 F3은요? 5고 F4는? 5 F5는? 6이고 F6도? 이렇게 계속 중복 허용해서 한번 뽑아주면은 누가 누구로 갈지 항상 딱 한 개로 결정된다고요. 그럼 6의 주입이라는 건 다 아시죠? 근데 문제는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5개 이하야 된대. 그러니까 지금 치역은 몇 개인가 냐면 한 개, 두 개, 세 개, 네 개 나온 거야. 그럼 이런 경우 가능하다는 건데 이것보다 여섯 건이 훨씬 더 간단해요. 지금 공무역 개수가 몇 개인데? 그럼 뭐야? 이거를 만족 안 하고 싶으면은 이런 가나조건 문제에서 가가 아마 풀기 쉬운 문제일 거예요. 가에서 이게 지금 너무 경우수가 많잖아요. 그럼 여사건으로 가와 나의 여사건의 거짓말 그냥 빼버려요. 그러면 가 나를 다 만족하는 애만 뽑혀요. 그럼 뭐야? 지금 가가 만족되는 게 6의 주기라는 얘기고 얘는 뭐냐면 나의 여집합이라는 거는 5초가라는 얘기잖아요. 지금 공명이 몇 개인데? 6개인데 5초가 되려면은 6개 이게 전부 다 치역이 돼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. 이거 이해가? 근데 가를 만족하면서 6개가 다 치역이 돼야 돼요. 그럼 F1이 뭘로 가야 되게? 그렇지. F2는? F3은? F4는? F5는? F6은? 치역이 이게 다 되려면은 함수 몇 개밖에 안 나오게? 한 개밖에 안 나와요. 그럼 여기서 1을 빼는 건 거죠. 이해 갔나? 모르겠대. 치역이 예를 들어서 5, 4, 3, 2, 1, 5가 나왔다 치냐? F1, F2, F3, F4, F5, F6이에요. 이해가? 이건 지금 치역 몇 개야? 다섯 개잖아. 근데 다섯 개 이하가 아니라 5초가 되려면 1, 2, 3, 4, 5, 6이 다 나와야 된다는 얘기잖아, 함수값에서. 근데 가까지 만족하려면 니도 F1이에요. 니가 F1이고 왜냐 작은 놈이 작은 함수값을 가져가야 되니까. 이해가나? 중복해서 뽑히면 안 되고 이게 서로 다른 여섯 개 다 뽑혀야 돼. 그럼 F1, F2, F3, F4, F5, F6이 될 때 말인 거잖아요. 그럼 이게 지연되면 함수 몇 개밖에 안 나오는데? 한 개 나온 거. 이거 한 개 나온 거, 한 개. 그럼 여기서 가도 만족하면서 나의 여집합을 만족하는 거는 딱 한 개 있는 거야, 함수가. 얘가 답해준 거죠. 이해 갔어?